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내 최초 아파트 가정 하수구를 전문으로 저렴하게 뚫어드리는 아파트 만들어요, 아만트입니다. 네, 오늘은 변기 청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변기 청소를, 근데 효율적으로 락스를 좀 아껴가면서 청소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변기가 이렇게 지저분하죠? 예, 일부러 변기를 지저분하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때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물때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가 생깁니다. 네. 보통 여기서 청소를 하실 때, 이런 락스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제 닦으시죠. 그런 것보다는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좀 더 이걸 아끼고 저 효과를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집에서 이렇게 뽁뽁이가 있으시죠? 이걸로 이제 여기서 살짝 눌러줍니다. 이렇게 눌러주면은 물이 막히지 않았어도 이걸 눌러주면은 물이 이렇게 좀 빠집니다. 그죠? 원래 물이 여기까지 차 있었지만은 이게 이제 물을 밀어주면서 좀 물의 수위를 낮췄죠. 네, 이 상태에서 이 락스를 뿌려줍니다. 그러면은 무슨 효과가 있냐면은 물이 없으니까는 희석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여기 물이 차 있는 데서 넣으면 여기 희석이 되는데 그럼 락스가 여기 있죠? 보시죠? 엄청 잘 닦습니다. 훨씬 원액이 지금 농도가 높은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기를 닦으면은 물이 차 있을 때보다 훨씬 적은 양의 락스로 물을 닦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약간 물 묻혀서 또 물이 필요하면 이렇게 닦으면 됩니다. 그럼 훨씬 깨끗하게 닦을 수가 있죠. 주의사항은 좀 환기를 하면서 해야겠죠. 왜냐면 원액으로 지금 닦는 거기 때문에 깨끗하게 닦을 수 있고 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아, 요 부분은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닦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국내 최초 아파트 가정하수구를 전문으로 저렴하게 뚫어내는 아파트 만뚫어요, 아마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격은 다이소, 서비스는 루이비통, 아파트 만뚫어요.